사랑하는 까닭 나오네요. 한영은이에요. 자유시에요. 서정시고요. 여성적이에요. 고백적이에요. 주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일정한 반복을 통해요. 반복을 하면 뭐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운율이 생긴다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자문자답 형태로 시적 의미를, 자문자답 하니까 뭐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각 연이 동일한 구조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동일한 구조로 돼 있어요. 동일한 구조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정감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도 있겠어요? 통일감도 있어요. 말하는 일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가 된다. 1, 2, 3년. 백발도 사랑해, 눈물도 사랑해, 죽음도 사랑해. 시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보고 합시다. 자, 여기 긍정적인 거 동그라미, 부정적인 거 세모로 그죠? 세개세개 나와요. 세 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홍안은 젊음을 얘기해요. 홍, 붉을 홍자예요. 안, 얼굴 안자예요. 그죠? 붉은 얼굴.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홍안이냐? 아니지. 애들이지, 그지? 맞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동그라미 세모가 나와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대조적이죠? 그죠? 홍안과 백발, 미소와 눈물, 건강과 죽음이 나와요. 삶이고 죽음이고요. 젊음, 늙음, 하나는 기쁜 거고요, 하나는 슬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대조적인 시어예요. 대조예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들의 태도랑 그저 당신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해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쟤네들은 이렇게 하는데 니는 더 사랑해주고 쟤네들은 이렇게 후지게 해주는데 넌더 잘해주고 그러면 그지? 또 강조가 되죠. 자, 말하는 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저 부정적인 면까지 사랑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요?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그냥 사랑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이 말을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부정적인 면도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기 때문에라고 쓸수 있어야 되겠네요. 쓸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이런 단어들을 공부를 했으면 머릿속에 박아놨다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당신의 의미랑 주제가 뭐냐? 일상적인 관점을 보면 당신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당신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용운 씨는요, 불교예요. 알았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밖에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주제는 절대자의, 그죠? 이 부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시대적 관점을 보면은 당신은 조국을 얘기해요. 우리 한용운 씨는요, 한용운 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용운 님은요, 이 불교랑 조국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모든 다른 작품들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같이 끌고 갑니다. 그죠? 부처라고 그러면 조금 뭐라고 그래,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기가 쭉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자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절대자. 자, 주제는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적인 의지를 얘기해요. 잠깐만요. 저번에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나 이 책을 사랑하니까다. 이거 어느 교과서에서 나왔지? 이거 중등부에서도 나오는데, 나룻배와 행인 한영훈 씨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한영훈 씨 볼게요. 만해, 호가 만해입니다. 만해 외우세요. 만해 한영훈 시인이겠죠. 당연히 승려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요. 충남 홍성이에요. 자, 1918년 불교 잡지가 유심이라는 책에다가 시 심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등단했어요. 뭐를 했어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셨어요.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대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철학적 사색과 신비적 명상 세계를 형상화한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그런 시를 주로 썼어요. 시집,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뭐 여러 가지를 쓰셨어요. 나룻배와 그다음 님의 침묵, 그죠? 한영이죠. 당신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알 수 없어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기 님의 침묵에서도 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이 일단은 이 무조건 여기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돼? 아마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뭐예요? 여기서 당신이 뭐냐? 그러면 누구예요?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수 있어. 알았지? 이건 별로야. 알았지? 만약 그냥 나를 사랑한 내 애인 뭐 이러면은 그지? 뭐야? 시가 재미 없어지죠. 그죠? 그렇다라 그러면 1번 일상적인 관점이라면 이거 공부 안한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지. 점수를 여기에다가 좀 줄까? 안 주죠. 이 2번이나 3번을 주면 하나만 써도 만점을 주 나가지만 이걸로는 안 나가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잘 생각하고, 그죠? 부처님이라면 뭐야? 신.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당신이 조국이 된다면, 뭐예요? 주제는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 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돼야 돼. 알겠니? 이건 앞으로 이 한용운님의 모든 작품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나오더라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 부분. 알았어? 아, 이분 숙녀라고 그랬지? 그지? 그걸 딱, 그리고 독립운동가라고 그랬지? 이게 딱 외워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작품 내부랑 작품 외부가 있네요. 작품 내부 볼게요. 거의 오늘 요 정도 보면 끝날 것 같아. 그지? 시간이 좀다 돼가요. 작품 자체에 주목할 거예요. 작품 자체. 작품의 형식, 구조,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두고 감상하는 관점이에요. 겉만 탁 보는 거야, 대충. 그지? 겉에만 보고. 1, 2, 3년은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어 있어요. 운율이 느껴져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닙니다, 뭐뭐이 아닙니다, 뭐뭐이 아닙니다. 뭐뭐 하지, 사랑하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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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닭입니다, 까닭입니다, 까닭입니다. 글자 수도 비슷하고, 뭐예요, 다. 동일한 구조죠? 반복되죠? 반복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운율이 느껴지죠? 그죠? 또,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 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대조적으로 나타내서 또 뭐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작품 자체의 겉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형식과 구조,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둔 거예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여기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죠? 동일한 구조, 또 남들이 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대조적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지? 이 말을 쓸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외부로 보면은 뭐야? 이거는 그 당시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사람 승리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작가의 정체를 알면 아, 이 사람이 중이니까 이게 바로 그저 당신이 누군지 알겠다. 그지? 현실도 알아야 돼. 그러면 뭐예요? 조국일 수도 있겠다. 독립운동가였다면서. 그죠? 맞죠? 요거는 내일 더 설명할게요.